오늘 4월 14일 요한복음 19장 14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4절 말씀을 읽어보면 유월절날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로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자,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준비하는 날에 예수님께서 이제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유월절 날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또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유월절이 뭡니까? 유월절은 출애굽을 하나님께서 시켜주셨습니다. 그때 어린 양이 피를 문설주에 바른 그 가정에는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어요. 그 구원의 감사함 그리고 출애굽의 감사함에 그들은 유월절이라는 명절을 지키며 살아왔던 것 아닙니까? 자, 유월절날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분이 온 인류의 죄,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대신 우리 대신 대속으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의 종에서 이제 유월절에서 출애굽한 것처럼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이자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저 여러분들은 죄인입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구원 못 받고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 중에 죄인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우리 대신 대속함으로 우리가 구원함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 고난주간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참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그들 앞에 보이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보라 너희의 왕이로다. 빌라도의 마음 가운데는 예수님의 그 지쳐있는 모습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동정심을 유발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풀어주라고요. 그런데 오히려 그들은 풀어주라고 했던 그 동정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막 격노하면서 말이죠. 막 소리 지르면서 얘기합니다.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없애주세요 이 말이에요. 죽여주세요. 사용시키십시오 이 말이에요. 격렬하게 반항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게 참 충격적인데요. 너희의 왕이로다 하고 빌라도가 예수님을 보여줬더니 이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에는 왕이 없어요. 우리의 유일한 왕은 누굽니까? 바로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다. 라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었고 메시아가 그들의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금 예수님을 죽이고자 우리에게는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습니다. 로마 황제가 우리의 왕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배신하는 거죠. 왜 배신했을까요? 필요에 따라, 목적에 따라, 내 이익에 따라 이기적인 마음으로 배신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에 필요에 따라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했다가 사람들이 누구를 만났을 때 그 사람이 나에게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라면 근데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을 싫어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저 예수 안 믿어요. 아니면 예수님 얘기를 쏙 빼놓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필요에 따라 주님을 증거했다가 필요에 따라 주님을 배신했다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혹시 이 자리에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주님을 배신했다가 말았다가 배신했다가 말았다가 이것은 이 유대인들과 똑같은 행위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을 믿는 믿음을 변함없이 유지해야 되며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줄 아는 용기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알아요. 오늘도 이런 믿음을 갖고 용기 있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는 한번 쭉 읽어봅니다.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고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예수님께서 드디어 십자가 달리실 곳 골고다라고 하죠. 해골이라고 불려지는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런데 거기에 누가 있냐면 좌우편에 또 다른 죄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 서형에는 지금 세 명이 달리는 거예요.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고 좌우에는 행악자, 강도들이 십자가에서 지금 같이 죽게 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의인 중에 의인이에요. 죄가 하나도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십자가의 형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는 거예요. 왜요? 그때는 예수님은 죄인이 되는 겁니다. 온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게 되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그런데 이 순간만큼은 그 죄를 주님이 다 뒤집어 쓰게 되는 거예요. 지금 주님은 외롭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주님 홀로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왜? 자, 육신적으로 볼 땐, 겉으로 볼 때는 예수님은 자칭 유대인의 왕으로 그들이 볼 때 신성모독죄로, 그리고 그들은 정말로 예수님을 십자가의 처형으로 죽이는 장면이지만, 영적으로 보게 되면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신, 즉 하나님 앞에 유일하게 심판대 앞에 서 있는 모습으로 십자가의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신성모독이 뭡니까? 신성모독이 뭐예요? 하나님을 배신하는 건 아닙니까? 반역하는 건 아니에요? 이것이야말로 죄의 본질이죠. 자, 이 모습 자체가 유대인의 죄의 본질을 보여주는 모습 같아요. 신성모독은 예수님이 하신 게 아니야. 누가 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한 거예요. 어떻게 인간이 죄인들이 죄 없는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까? 이거야말로 죄의 본질이요. 신성모독 아니겠어요? 죄의 본질은 신성모독이에요. 죄의 본질은 하나님을 배신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삽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배신하며 삽니까? 여러분, 우리는 죄의 본질을 분명히 알아서 언제나 믿음을 갖고 말씀 앞에 서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하튼 영적으로 보게 되면 주님은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 계신다.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치욕스럽겠습니까? 또 말씀을 보게 되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되는데, 이 십자가는요, 웬만하면 십자가 형벌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고통스러운, 아주 가장 잔인한 형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로마인들 같은 경우는요, 사람을 뭐 몇십 명을 죽여도요, 살인죄를 져도요, 십자가 형벌은 안 했어요. 이 십자가 같은 경우는 로마인 외에 사람들을 죽일 때 했던 형벌이에요. 굉장히 잔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뭐냐면 사람을 못을 박아놓고요,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피가 쏟아질 때 그 고통이, 물이 쏟아질 때 그 고통이 어마어마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이 십자가 고통이기 때문에 로마인들은 십자가에서 죽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오버랩되는 게 있는데요. 이 골고다 언덕이 어디냐면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쳤던 곳 아시죠? 이삭이 그 자기가 죽어야 될 그 장소에 자기가 제물인 것도 모르고요, 나무를 짊어지고 올라갔던 그곳, 그곳이 바로 골고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자, 이삭이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졌던 그곳,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대속죄인으로 거기서 돌아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야 돼요.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주님의 고통이 얼마나 컸었는지,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자비하심이 얼마나 놀라웠는지를 알아야 돼요. 오늘도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여러분들에게를 축원드립니다. 또 20절부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9절부터요.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에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과 빌라도와 다툼이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십자가의 죄명을 쓰는데 빌라도가 뭐라고 썼느냐면 유대인의 왕 이렇게 썼어요. 근데 그 유대인의 왕을 어떻게 썼냐면 뭐 성경을 보니까 히브리 말로 썼고요. 로마 말로 썼고요. 헬라어로 썼어요. 그러니까 누구나가 볼 수 있을 정도로 죄패를 쓴 거예요. 그런데 대제사장들이 마음에 안 들어 그게. 왜냐하면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면 모든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는 거야. 저 십자가 달린 예수님이 정말로 우리들의 왕인데 죽었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빌라도에게 이렇게 요청해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라. 그는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기 때문에 죽는 거 아니냐. 근데 빌라도가 화를 내면서 나는 쓸 거 다 쓴 거야 하고 말어. 그리고 그대로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패를 달고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유대인이 볼 땐 자칭 유대인의 왕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땐 진짜 유대인의 왕이 예수님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빌라도의 마음을 움직이셨고 그냥 유대인의 왕이라고 쓴 겁니다. 주님만이 진짜 유대인의 왕이요 우리의 왕이다 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십자가요. 십자가가 겉으로 볼 땐 고난의 자리이고 고통의 자리이며 형벌의 자리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그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어떻게 합니까? 유대인의 왕이라고 팻말을 붙임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형벌의 틀이 아니라 정말로 유대인의 진정한 왕의 대관식 자리로 만들어 놓으셨다. 주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주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주님을 여러분들의 왕으로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왕 대신 나의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증거하며 그 왕 대신 주님을 따라가는 여러분들에게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주님을 묵상하고 감사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 왕이십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여 주님의 사랑을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